요즘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 세력의 균형의 추가 점차 대륙 세력에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핵무기를 개발한 순간부터 핵 억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뤄볼 때 한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을 늦게 하면 할수록 대륙 세력에게 끌려다닐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북핵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전술핵이란 국지전 등 외과수술용 목표의 전술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소형 핵무기로 보통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보고 전술핵 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범위와 형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 이후에 전략 핵무기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적은 핵무기로서 전술적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거리와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작은 핵무기를 보고 전술핵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내에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술핵무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핵무기가 전략 핵무기와 다른 주요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최소 피해,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죠. 전략 핵무기 비해 제한된 지역에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정밀 타격 능력 발달로 소형의 핵무기라도 표적의 핵심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HPAC에 따르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중국군의 모든 ICBM 사일로를 타격할 경우 최대 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3,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죠. 이렇다 보니 훨씬 적은 사상자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술핵무기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억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공멸을 의미합니다. 사용 그 자체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때문에 핵보유국들은 상대국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전략적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최근에는 전술 핵무기의 효용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력이 약하여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최소한의 부수 피해로 표적을 실제로 파괴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단거리에서 발사되어 미사일 방어망에 의하여 요격당할 확률도 적죠. 이러한 효용에 주목한 미국 30년에 걸쳐 1조 달러, 하나로 1000조 정도의 예산을 전술핵 능력 향상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러시아도 수년 전부터 전술핵 무기의 정밀성을 개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긴 합니다. 전술핵 무기도 결국에는 핵무기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술핵 무기가 사용이 된다면 핵전쟁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어적 무기의 성격을 보이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핵보유국들이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표방하면서 전략을 구사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난 전술핵무기는 전술적 수준에서 실제 핵 사용을 염두에 둔 무기체계입니다. 이것은 최전방 전선에서 전술적 제대 지휘관에 의해 선제적으로 전술핵무기가 전장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핵무기가 아닌 공격용 무기로서의 전술핵무기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술핵무기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강요하여 양국 간의 군사력 팽창을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제는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여 더욱 큰 피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국의 행동을 자제시키려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핵억제에서는 전력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략 핵무기는 사용 자체가 공멸을 의미하므로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는 사용 이후에도 이를 회복하여 대응해야 하는 운신의 폭을 선사였죠. 그 결과 사전에 전술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및 공격 무기를 증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술 핵무기는 사거리와 폭발력이 저하된 가운데 상대국의 군사적 도전의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살상력과 파괴력을 조절하면서 핵문턱이 낮아진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61-12 핵폭탄은 전투기에 탑재되어 항공기 발사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ICBM 한 발 투하 시 3,4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B-61-12는 700명 이하의 살상이 예상되고 있죠. 살상력과 파괴력을 조절하면서 정확성 있는 투하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파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오히려 전술 핵무기의 핵문턱이 낮아져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억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분명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공존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핵우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대신 공격을 하는 방식을 보고 핵우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핵우산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못 믿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강국에 의한 핵공격이 시작될 경우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핵우산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이 붕괴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핵우산을 발동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같이 핵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방국의 지연만 믿다가 버림받는 나라가 역사적으로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100% 신뢰할 수도 없는 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핵 억제력을 보유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과연 미국은 서울을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봐야죠. 현재는 핵을 가지고 있진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언제라도 핵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겁니다. 수틀리면 바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요.